교회가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는 힘들 때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때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은 교회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주셨기 까닭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은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결국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결국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유교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권위주의의 모습,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유교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열제도가 교회에 판치고 있는,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직분을 따지고 있는, 그 직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학력과 재력을 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서로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섬기는 모습보다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회복과 부흥은 직분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제도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역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 그럴 때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다투고 몇 억을 썼느니 거룩해 할 목사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치에도 학을 띄는데 목회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학을 띄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실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죄악으로 넘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 믿는 우리의 책임이, 목회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을 손꼽을 때 그들은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여기고, 민족적인 영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뭡니까?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명학자 사무엘 헌팅턴이 2000년대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5년의 자료를 보니까 196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가 똑같은 삶의 수치에 있었다. 여러분, 불과 45년 전의 이야기. 한국과 가나가 똑같은 삶의 조건이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세계 최하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의 경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108번째입니다. 인구수가 27위인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수많은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대한민국을 최고 성공 사례로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10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갈수록 갈등과 대립 반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 안에 우리에게 분열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의 죄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깊이 뿌려박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민족이 나누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분열의 죄 안에 우리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지역과 세대에 따라 갈라지고 분열하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되어 이 21세기에 이 온 세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평화 통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왜 이북이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고 왜 이북이 저렇게 어둠의 죄악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저렇게 신음하고 있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조국이 통일된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를 강물처럼 흘러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기쁨이 춤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